세계목회자 보건보건사협의회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시온세계선교교회에서 2021년 신년 화례회를 가졌다. 이날 조병호 대표회장의 사유로 진행된 예배에서 부총재 최종대 목사의 대표기도와 총무 전은정 목사의 성경봉독 후 소프라노 차승희 선교사와 송찬석 선교사, 김수아 목사의 특송을 들은 후 신현옥 총재의 설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자의 말씀이 있었다. 또 시온찬양단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찬양 후 본단체 고문인 전용만 목사의 축하 메시지와 김원수 부총재와 신상철 부총재의 경력사와 정도출 고문의 축사, 이재수 부총재의 축사가 각각 있었다. 이후 조 대표회장의 인사와 사무총장 최동순 목사의 광고 후 찬송 이험한 세상을 부른 후 신 총재의 축도로 행사가 종료되었다. 이날 신년 하례회를 기점으로 이달과 다음 달 연속으로 부흥 집회를 개최함을 전했다. 한편 신현옥 총재는 미국 로고스 유니버시티와 캘리포니아 성서대학을 수학하고 국정자문위원과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국제총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시온세계선교교회 당회장과 시온은혜기도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세목부의 총재로 봉사협의회를 이끌고 있다.